카메라 앱 아바타 생성 AI 탑재하고 헐헐 스노우라는 사진 앱인데 여기에 AI 아바타라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돼서 엄청난 매출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름 만에 20만 명의 이상의 유료 이용자를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용자도 아니고 유료 결제한 이용자가 20만 명 이상 어마어마한 매출을 냈습니다. 그 매출 낸 순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하루에 수억 원씩 벌어들이는 게임이 즐비한데 갑자기 카메라 앱이 생성 AI를 적용하니까 확 치고 올라와서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주는 앱인데 지금 몇이지 하고 봤더니 오늘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2등이더라고. 이런 정도로 이제 생성 AI 앱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늦어서 이번 주에 나온 거고 이전에 엄청 핫한 게 있었죠. 쇼츠로도 다뤄서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하루에 12억 버는 앱이라고 해서 만든 뉴스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렌자 AI라는 앱이 먼저 해외에서 너무 바이럴되고 유행이 돼서 이게 결국 스노우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내 사진 앨범에서 내 얼굴 사진을 첨부하면 이제 내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이렇게 초상화를 되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AI 앱입니다. 이게 유행하고 매출 차트인데 보이시나요? 그래프 성장률? 와 미쳤죠? 네, 렌자 AI가 원래는 그냥 스노우처럼 그냥 카메라 찍어주고 뭐 사진 편집해주고 이런 어플이었는데 AI 아바타 기능을 추가하자마자 이렇게 바이럴이 엄청나게 되면서 100만 불 하루 수익입니다. 이게 하루 수익. 하루에 100만 불. 13억이네요. 아, 하루에 13억. 그쵸. 110만 불이니까 심지어. 하루에 13억씩 버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북미 앱스토어 차트 1위도 찍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스노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이 AI 앱 시장이 진짜 미쳤습니다. AI 아트 관련 앱들이 다운로드가 급격하게 높아졌고 AI 앱들이 폭발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앱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에서도 인스타그램에 생성 AI 필터를 적용한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대기업들도 다 이런 AI 쪽을 적용하는 거에 뛰어들고 있고요. 추가로 셔터스톡이라고 유료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이제 이미지 생성 AI를 적용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생성 AI의 놀란 빅테크 2개월 만에 미래 전략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네, 생성 AI 투자 열풍. 요즘에 스타트업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막 투자가 얼어붙었다 뭐 시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생성 AI는 다릅니다. 지난해 78개 기업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 되게 스타트업 시장이 어렵다 하는데 생성 AI 쪽은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다 라는 소식이 있고요. 버즈피드라는 회사에서도 생성 AI를 활용하겠다라고 대표가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150%가 뛰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마치 예전에 닷컴버블 닷컴버블이나 아니면 뭐 게임사에서 뭐 블록체인 적용하겠다 하니까 주가 팍팍팍 튀는 것처럼 그렇죠.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이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스닥을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거래량이 많은 회사들 보니까 다 뭐 AI 뭐 이름만 있으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전 뭐 블록체인이니 뭐 닷컴버블이니 뭐 무슨 그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성 AI가 엄청나게 핫한 건 알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냐? 라고 보면은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 그 렌사 AI에서 적용한 기술들을 쓰는 방법을 일반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이거를 제가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딱히 막 기술 적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성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진입하는 게 어렵냐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만약 개발을 좋아하고 이런 AI 쪽에 관심이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보여드리면 부알라라는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 강아지를 이렇게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준다.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뤘습니다. 모던 디즈니 디퓨전에서 피카츄 이런 게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주고 이런 모델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처음부터 만들 필요도 없고 물론 여기에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추가 학습을 시키면 더 좋은데 이런 잘 되어 있는 모델들이 이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공개되고 나서 이런 모델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인공지능의 엄청난 전문가여서 막 이걸 처음부터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픈소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AI 모델들이 여기 허깅 페이스라고 이제 모델을 올려놓는 곳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걸 그냥 다운받아서 공짜로 그냥 다운받아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의 드림부스라는 그 파인튜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다루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 얼굴을 디즈니 스타일로 바꾸는 기술이 이거랑 크게 똑같습니다. 사실 이거가 이제 엄청나게 핫한 상황인데 그 기술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되게 핫한 좋은 시장이 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짤도 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투자가 몰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핫한데 사실 이걸 싹 까보면은
임포트 오픈 AI, 오픈 AI API를 그냥 가져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공개된 그 오픈소스를 그냥 가져오거나 해서 그냥 쓰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너무 만들기 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비판하려고 이 AI 스타트업들이 막 어마어마하고 투자도 몇 조씩 받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 라는 걸 풍자하려고 쓰는 건데 저희 개발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죠. 그런 식이죠. 닷컴 버블이 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 그 2000년대로 돌아갔다 하면은 다들 아마 지금 코딩 하시는 분들은 아 그때 뭘 출시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생성 AI를 하기 너무 좋은 시기고요. 아직 제품이 시장에 많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투자도 받고 성공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생성 AI가 이제 네. 그림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네. 그림 말고 아까 조코드님이 보여줬듯이 뭐 사운드라든지 아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장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시고 AI 모델들이 공개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 넘쳐납니다. 골라 담아서 빨리 만든 사람이 임자인 시대여서 여러분도 뛰어들어서 만들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핫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에서도 AI 버블 말씀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AI 버블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버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 이런 버블에 당연히 개발자로서 이거는 못 참죠. 이거는 못 참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자막 생성기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조카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원래는 조코딩 피카소에서 이미지가 워낙 뜨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써서 빨리 뭐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은 또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좀 해야 될 것도 많아서 아 그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좀 자막 생성한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OpenAI의 Whisper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OpenAI에서 공개한 언어 모델인데요. 원래는 OpenAI라고 하지만 이제 모델들을 공개 안 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공개한 제가 알기로 유일한 모델입니다. 아예 모델 자체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면 이거를 문자로 바꿔주는데 그런 거 워낙 많았잖아요. 뭐 파파고니 구글이니 뭐 되게 많은데 위스퍼라는 모델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실제로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나를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뒷광고 같지만 앞광고입니다. 제가 만든 거라. 아 그럼요. 한글 음성도 됩니다. 유튜브 링크만 이렇게 넣으면 이제 영상 음성은 한국어고 영어 자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번 번역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모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음성이 들어가면 영어 자막이 자동으로 그 시간 맞춰서 자동 번역돼서 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도 써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영상 길이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를 받을 이메일만 입력해주고 결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결제 성공이 뜨면서 아 메일이 금방 왔습니다. 네 13분에 시작해서 도착한 게 19분 야 한 6분 네 6분 원래 사람이 하려면 사실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AI 모델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거 그냥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자막 파일이 나온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잘 왔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자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들도 보시려면 영어 자막 많이 추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사실 원래는 막 TTS 거쳐서 전문가들이 막 해주고 그거를 또 자막 파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 번에 끝낸다. 언어 추가에 영어를 클릭하고 그냥 그 자막 추가해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타이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됐는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하죠. 거의 그대로 이걸 넣어도 큰 무리가 없다. 물론 수정 한번 해주면 더 좋겠지만 아 굉장히 정확해 보여요. 네. 아니 제가 첫 몇 문장을 봤는데 저는 이거 보고 네. 한국말을 예측해봤거든요. 네. 똑같았습니다. 아 미래는 열려있다. 예. Future is open.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 모델 공개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파인튜닝 하셔서 여러분만의 제품을 만드시면 진짜 충분히 글로벌리도 성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